초특가 23만 5천원대 데스크탑 PC 진행시켜. 자, 기다렸던 투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테크룸 말방구. 안녕하세요. 대신남 초특가 스페셜.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23만 5천원대의 데스크탑 PC를 준비해봤습니다. 심지어 일부 게임도 들어갔는데요. 말방구 쿠폰 적용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모바일에서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쿠폰이 200장 한정이라는 점이겠죠. 아마 금방 매진될. 심지어 국내 중소기업 한성컴퓨터에서 제작 및 배송료 역시 국내에서 발송됩니다. 직구와 달리 1년 무상 AS에 출장 서비스까지 지원되는 모델이라 저렴한 가격대 구매하더라도 AS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번 PC, 과연 가격과 스펙은 어떨까요? 이번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국내 한성컴퓨터에서 출시한 프리워커 F5600 모델이 그것입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모바일로 클릭하면 30만 5,395원에 판매 중인 프리워커 F5600 모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꼭 모바일로 클릭하셔야 해당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여기에 말방구 단독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7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최종 235,395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대에 구성을 들으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PC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프로세서는 AMD Ryzen 5 5600G가 사용됐기 때문이죠. 6코어 12스레드 최대 4.4GHz의 클럭을 지원하는 모델로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단화와 최적화 기준 CPU만 15만 2천원대 하는 현역 프로세서인데요. 이미 프로세서 강의만 하더라도 판매 가격에 근접. 램은 마이크론사에서 제작한 3200MHz의 클럭을 지원하는 DDR4 8GB 듀얼 채널 총 16GB를 준비했습니다. 기본 스펙 기준 프로세서의 인코딩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네벤치 R3을 돌려봤습니다. 멀티코어는 1670점, 싱글코어는 1433점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커뮤니티 댓글에 이 가격이면 M100 미니 PC를 구매하는 게 좋다고 해서 두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멀티코어는 무려 3.6배, 싱글코어 점수는 약 1.57배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체급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모델이죠. 이번 PC는 오피스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차고 넘칠 뿐 아니라 멀티코어가 1만 점이 넘는 만큼 FHD 해상도, 가벼운 영상 편집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럼 그래픽 성능도 테스트해봐야겠죠? 참고로 이번 PC는 AMD 라디온 내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됐습니다. 내장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기본기가 튼튼한 모델입니다. 실제 3D마크 프로그램을 통해 두 가지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 내장 그래픽이지만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FHD 해상도 매우 높음 옵션에서 최소 66, 평균 165, 최대 236 정도의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FC 온라인 2024는 FHD 해상도 중간 옵션에서 최소 44, 평균 60, 최대 90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발로란트는 FHD 해상도 높음 옵션 기준 훈련장 모드에서 최소 77, 평균 191, 최대 288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버워치2를 멀티플레이를 해본 결과 최소 34, 평균 65, 최대 106 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테스트 모드 FPS 모니터를 활성화한 상태, 특히 윈도우 자체 녹화 기능으로 녹화를 했음에도 기대보다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이번 PC는 게이밍 PC가 아닙니다. 다만 내장 그래픽 성능이 준수한 만큼 가벼운 게임은 옵션 탭을 통해 이처럼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그럼 과연 저장 공간은 어떨까요? 클래브 M.2 SSD 256GB 모델이 탑재됐습니다. 최저가 기준 33,000원으로 PCIe 3.0 기반의 제품인데요. 실제 속도를 측정해본 결과 읽기는 3082, 쓰기는 2041 정도의 준수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용량이 아쉽다면 SATA 3 SSD 혹은 HDD를 최대 4개까지 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건 바로 메인보드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 에즈락 A520 HD 모델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MATX 보드로 램 슬롯 2개, 최대 64GB까지 확장 가능한 모델인데요. 전원부는 4+2 페이지로 저렴한 오피스용 PC에 많이 사용되는 보드입니다. 최저가 기준 가격은 71,3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파워 서플라이는 어떨까요? 잘만해서 출시한 에코맥스 500W가 사용됐습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 그런지 파워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80플러스 인증을 받은 모델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체 3년 보증과 한성 컴퓨터에서 1년 무상 AS를 지원하는 만큼 판매 가격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저가 기준 33,000원에 판매되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한성의 프리워커가 사용됐습니다. 블랙 컬러의 메탈과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이번 케이스는 후면 120mm 기본 펜이 장착됐습니다. 당연히 게이밍 PC처럼 화려하거나 고급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앙 번개 모양의 RGB LED를 지원 포인트를 준 건 마음에 들었습니다. 케이스 상단 US 3.0 포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포트 구성을 지원하는 만큼 활용도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 오피스용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디자인이라 할까요? 케이스 가격은 나와있진 않지만 최소 2만원 정도로 놓고 공인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제품 원가를 계산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저가 구성으로 제작하더라도 약 352,880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가로 23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면 구매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과연 그래픽 카드를 추가로 달아준다면 게이밍 PC 대용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그래서 중고시장에서 8만원에서 약 1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GTX 1060 6GB 모델을 연결해봤습니다. 기본 500W 파워 서플라이에서도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결 후 바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파스 점수는 무려 13,000점대, 타스 점수는 4,400점대를 보여줬습니다. 9만원대 중고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면 이번 PC의 게임 성능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확실히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했을 때와 달리 트리플 A 게임도 옵션 탭을 통해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고 그래픽 카드의 경우 연식이 있을 뿐 아니라 채굴 제품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에서 할인할 때 잘 찾아보면 1만원대 구매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역시 연결해봤습니다. 그럼 이처럼 고가 보드에서 사용 가능한 무선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까지 이번 PC에서 사용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초특가 알리 프로모션 행사는 모바일에서 구매하셔야 해당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모바일에서 클릭하면 35,395원에 판매 중인 프리워커 F5600 모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방구 단독 할인 코드 추가 7만원을 할인받아 최종 235,395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쿠폰이 200장 한 장이라는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일부 주문 취소와 미결제 경우 쿠폰이 다시 풀릴 수 있는 만큼 선착순 구매를 놓치신 분이라면 일정 시간 후 다시 코드를 넣어 시도해 보시는 것도 구매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배송은 국내에서 빠르게 배송될 예정이지만 프로모션 기간 중 출고량이 급증하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235,000원에 이 정도 PC를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번 초특가 행사 외에도 구독자를 위한 또 다른 초특가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프로모션 역시 놓치지 않고 챙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초특가 235,000원대 데스크탑 PC 진행시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보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 거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